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초록지붕에 나왔어요. 자, 초록지붕에 나왔고요. 자, 여기 지금 준비가 돼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아이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요번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밭을 다 털 거예요. 밭을 다 털 건데 오늘 요거 실방에서는 어디 위주로 털 거냐면 요쪽에 위주로 털 건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저렴하게 저렴하게 드릴 거고요. 뭐 사장님이 싸게 판다고 울면은 그냥 실방 바로 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총이하고 약속했어요. 안 울기로. 자, 아무리 싸게 팔아도 달총이가 막 팔아도 사장님이 울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날은 캔디 빙의가 돼가지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사전 영상이니까 미리 한번 좀 보여드리고 어떤 아이들이 이쁜 아이들이 나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빨리 찜을 하셔야 될 거는 자, 이런 주성도감, 자, 아메스트로 이런 것도 달총이가 말씀드릴게요. 5만원 넘어가면 5만원부터 무조건 만원 할인, 그냥 사전 할인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실방 때 찜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미리 찜을 하세요. 번호는 달총이가 일일이 호명은 못 해드려도 자, 요거 주성도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풀분해서 다져졌는데도 얼굴이 빵이 이래요. 자, 밭에서 얼굴이 빵빵해가지고 있으면은 그래 땅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빵빵해졌거니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풀분해서 다 다져진 아이니까. 자, 그리고 로라클론이나 이런 거는 실방에서 가격 수정을 많이 할 거예요. 자, 많이 할 거니까 자, 얼굴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던 거하고 다르고요. 애플로즈 뭐 이런 것들 호주 핑크도 오리지널 종자예요. 자, 오리지널 종자는 손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날도 춥고한데도 바디감 많이 올려놨죠. 그리고 퀸즈나 블루진 뭐 스타보스 새끔. 자, 그리고 우리 언노도 나와 있고 노란 국화 기비가 하나 둘.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할인은 많이 해드릴 거고요. 자, 엘마르스 오늘도 하나가 나와 있네요. 자, 요즘에 엘마르스 찾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달총이가 특별히 하나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오아 핑크 오팔도 여기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일단은 귀둥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게 가격을 매겨 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피아하고 환엽핑크. 자, 환엽핑크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뭐 이쁜 아이들 천지예요. 이렇게 돼 있고 주성도감이 하나 더 있고 축복이 예, 빛감 올려놓은 거 보세요. 자, 그리고 백봉. 자, 백봉금 복륜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아메스티나도 딱 15,000원만 받고 판매를 하실 거예요. 자, 만원, 15,000원은 그냥 고정 금액이고요. 2만원부터는 5,000원이 다 할인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천만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금이 나오면 천만원이라 그래서 이름이 천만이에요. 자, 그리고 매직아이. 자, 기존에 보시던 매직아이하고 얼굴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요게 지금 열상을 입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핏감이 저렇게 물이 들었네요.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아 맞다 이거 안 보여드렸네. 자, 여기에 요거 자 요거 에코 셀리가든이에요. 여기 조금 라인 잡은 아이가 있고요. 라인 안 잡은 아이가 또 있어요. 이쪽에 자, 라인 좀 덜 잡은 아이인데 이렇게 돼 있죠. 에코 셀리가든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방에서 4만원씩 드리니까 선주문을 하셔도 4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할인을 더 잡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던 셀리가든은 요 얼굴이에요. 에코 셀리가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요 아이하고 이게 작아서 그렇게 했거니 하시겠지만 요런 타입의 아이들은 아가 때부터 얼굴이 이래요. 자, 요런 빵떡이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선별 종자예요. 자, 에코에서 나온 거 중에서도 선별 종자. 그리고 오아 카르멘.
정말 잘 달고 났어요. 그리고 에보니 슈퍼클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심청이나 황진이나 이런 라인으로 해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쿠스나 몰게인, 달초인가 말씀드렸던 그 몰게인이 요거예요. 요것도 같은 종자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자, 그리고 이거가 뭐냐면은 카이저예요. 카이저. 자, 노블에서 나오는 카이저 자구 3개나 달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핑크별 찾으시는 분 있었는데 요거 핑크별 물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요게 뭐냐면 로비비아예요. 로비비아. 자, 여러분들 가격 보고 놀라지 마시고 이 로비비아 지금 딱 하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둘러서 찜을 하세요. 자, 이거 원래는 가격 수정이 요게 3만원 요게 5만원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요거 가격 수정 안 했으니까 요거는 빠르게 찜을 하세요. 아, 요거는 손톱변이 하나가 딱 왔네요. 오, 요거 엄청 이쁘네. 아, 이거 달총이가 그냥 사갈까? 자, 일단은 그리고 좌우기금 쉴즈도 이렇게 큼닥한 걸로 빼두셨고요. 피델리오. 자, 오리지널 피델리오인데 그 중에서도 선별 종자 오렌지 빛감으로 물드는 피델리오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햇살 돌기가 여기 있고 또 큰 사이즈도 있어요. 자, 그리고 레드스타. 자, 레드스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것도 하나 있고 블루메이샤도 귀한 종자예요. 자, 가격은 많이 안 비싼데 개체수가 별로 없죠. 자, 그리고 멕시코 야생 마리아 맥야마 요것도 준비가 돼 있고 에코 조세핀. 자, 그리고 푸스카 이것도 요것도 같은 몰게인 라인이에요. 자, 몰게인. 그리고 미국 마리아 가격은 3만원 밖에 안 해요. 뭐 5천원 할인되니까 25,000원. 자, 그리고 맑은 피델리오. 자, 요거는 붉은 라인. 요거는 오렌지 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만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리고 솜니엄 맑은 타입. 자, 대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트는 22cm 포트고요. 햇살 돌기 대품. 자, 그리고 오아 카르멘. 아우, 포스 보세요. 자, 그리고 로라클론. 자, 로라클론 보세요. 자, 그리고 소피아 대품. 스바킨 대품. 자, 그리고 쉘즈가 뚱뚱이 같은 애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를 좀 이쁜 아이로 바꿔놓던지 할게요. 자, 그리고 곰마리아가 이렇게 있고 오늘 여기 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많잖아요. 자, 일단 빵떡이 같은 애들이 많기는 한데 달총이가 이게 너무 큰 사이즈들은 여러분들 부담스러우니까 좀 작은 사이즈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판매를 해드릴게요. 실방에서 이쪽에 보시면 이 정도 한 15cm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받아 가시면 좀 키우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도 이쁜 아이들이 많으니까 요 아이들 좀 추려가지고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풀분에 있는 애들 다시 옮겨오고 자고 뛰어서 뿌리 내려놓고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한가득이 다시 됐죠. 자, 이렇게 보세요. 도로 한가득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달총이가 그날 테러를 할 건데 초록지붕 사장님께서 절대 그 가격에 팔면 안 돼. 하나밖에 없어서 못 팔아. 이거 안 하신다고 했어요. 예, 약속했으니까 여러분들. 자, 실방 때 입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이렇게 드릴 거고 달총이가 진짜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하나밖에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좀 달총이도 죄송스러워서 못 팔아요. 자,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판매를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자, 판매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엣지컷. 아, 엣지컷이 너무 탐나요. 자, 여러분들 기존에 보시던 엣지컷은 손톱이 많이 길어가지고 조금 볼품 없어 보이는데 여기 엣지컷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인장이 좀 이쁘기는 해요. 자, 이쁘시긴 한데 자, 그래서 그런 건지 다육이가 이렇게 많이 이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왜 작년 보면 이렇게 다육이가 안 이뻤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1년 사이에 시술을 받으신 건지 다육이 엄청나게 이뻐졌습니다. 아우, 저 빨간 저 아이 저게 너무나 탐이 나는데
이상하게 그 다육이 매장 사장님들이고 달총이한테는 왜 다육이를 안 파시는지 모르겠어. 달라 그러면 안 주셔. 그렇다고 험악하게 싸게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 달총이한테는 안 주시더라. 그래서 달총이도 정찰가 붙어 있는 걸 그냥 사갖고 가요. 예. 킹쿠퍼, 자, 판매를 많이 했죠. 라인 잡으면 이렇게 올라와요. 자, 와, 이거 색금 발현돼서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리고 확실히 성장점 있는 데가 웅장해요. 예, 웅장하게. 그리고 여기 아마 바손일 거예요. 바손. 예, 원종 레드 바손. 그리고 그 뒤에 셀리가든.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탐나고 갖고 싶은 건 천지인데 이게 에코 벨루치예요. 이 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이가 보르도. 보르도. 자, 이렇게. 뭐 일단은 어차피 달총이가 다 털어 엎어버릴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있는 거를 달총이 목표는 그거에 딱 50%는 털어서 팔고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누나를 최대한 지금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카이저, 케빈 카이저인데 요거 선별 종자예요. 자, 요게 지금 판매가 되면은 아마 실방에서는 판매를 못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유, 뭐 팔고 싶은 거는 많은데 우리 애지중지 키우시는 누나님께서, 소록지붕 사장님께서 요거를 판매를 하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달총이가 실방하는 날 와가지고 미리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판매하도록 할게요. 예. 네. 그래서 다음번 실방 때는 누나가 울지 않도록 달총이가 열심히, 예,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실방은 언제 나갈 거냐면, 자, 오늘이 19일 금요일 저녁. 자, 달총이네 매장 실방을 안 하고 초록지붕 실방으로 대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초록지붕 실방을 대체로 하고 요거를 해드릴 거니까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초록지붕 아가들을 싹 다 털어서 탈탈 털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드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판매 영상, 예, 사전 영상 미리 담아드리고 실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